처음에는 제가 대학에서 맨 처음 했던 그 전공은 페인팅이었어요. 서양화를 했는데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바뀌게 이제 사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비디오로 이렇게 바뀌었죠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블랙 코미디다 뭐 아니면 뭐 어떤 유머, 위트 이런 것들이 제 작업의 키 포인트가 됐었어요. 그게 맨 처음에 되게 신기했죠. 컬처 쇼크까지는 아니지만 그 풍경이 되게 책에서나 본 풍경을 직접 맞닥뜨리니까 오늘 되게 당혹스러운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금도 도구를 가지고 가면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마침 제 숙소 바로 뒤에 이렇게 보리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파도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보리밭의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약간 조금 다르게 읽힐 것 같아요. 허수아비라는 상징이나 허수아비라는 텍스트로서 그게 조금 다르게 읽힐 건데 제가 만든 이유는 저 친구를 세워놓고 제가 앞에서 검도를 한 듯한 포즈를 취하고 그렇게 그게 매일 찍어요. 아침 일찍. 왜 아침? 약간 성격도 되게 밝은 편이고 농담 좋아하고 그래서 작업도 되게 농담처럼 하고 재밌는 스타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업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 다음에